네, 반갑습니다. 소중한 날 찾기 나연구소, 우리 또 인터뷰 전문 유튜브 채널 나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또 우리 김현 교수님의 프로 8기에서 같이 8기를 수료하신 아주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왠지 기품이 있어 보이고 왠지 있어 보이는 우리 동기자 대표님이신데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화면으로 자기소개 성함이랑 하나님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아, 우연히 놀러 왔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앉게 됐네요. 저는 현재 지금 유니시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14년 동안 했습니다. 네. 유니시티라는 데가 어디 있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텐데. 네, 유니시티가 지금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고 네. 지금 업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랭킹으로는 4위? 4위. 4위. 네. 4위. 그리고 글로벌 랭킹으로 3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1, 2, 3위랑 글로벌 1, 2는 어디인 거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1위는 A사, 2위는 N사, 예, 글로벌 3위가 이제 유니시티고요. 예. 아메이, 뉴스킨, 유니시티. 네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그럼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1위가 지금 A사, 예, 예. 그 다음에 2위가 뉴스킨? 예, 3위 애터미, 4위 지금 현재 유니시티죠. 아, 사회가 굉장히 높은 거죠? 워낙 많죠. 회사들이 예. 몇 개 정도 돼요? 회사가 뭐 대충 몇천 개가 되죠? 몇천 개? 예.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 회사를 잘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럼 유니시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유니시티는 2001년도에 이제 11개국 동시 오픈됐는데 네. 원래 렉솔하고 엔리지라는 회사가 합병이 돼서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렉솔이라는 회사도 100년 넘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회사고 엔리지도 굉장히 허브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캡슐 우리가 먹기 힘든 이제 허브라든지 네. 약을 캡슐 공법이 생긴 지가 실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72년도에 캡슐 공법을 네. 최초로 만든 회사가 엔리지예요. 그래서 그 두 회사가 잘 나가는 두 회사가 2001년도에 합병하면서 11개국에 동시 오픈됐어요. 그 유니시티가 주로 이제 취급하는 상품 그럼 어떤 거죠? 주로 건강 기능식품인데 저희가 화장품, 뭐 기본적인 생필품 이런 네. 것도 다 있어요. 소비하기 누구나 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이고 네. 소비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근데 특별히 가지는 게 유니시티는 네. 업계에서도 굉장히 소문난 게 제품력이에요. 제품력. 근데 생필품들이 종류가 많은데 유독 네. 그 회사들이 건강식품 쪽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식품 그게 예. 하나의 어떤 이제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트렌드. 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생각할 때 단순히 그 소비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소비가 아니라 하나 사서 10년씩 쓸 수 있다라면 이게 어떤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는 아이템 자체가 네.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필품이나 건강식품은 우리가 매달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거고 네. 재구매가 계속 빠르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10년 넘게 경험한 내가 본 유니시티라는 데는 어떤 회사였나요? 궁금하네요. 내가 본 유니시티. 네.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는 유니시티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제 처음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지가 저도 되게 이렇게 부정적이고 선입견도 그렇죠. 편견도 있는 상태에서 네. 우연하게 만났지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한 순간부터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 질문하셨죠? 방금. 내가 본 유니시티랑 내가 본 유니시티. 네. 저한테는 딱 유니시티가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그 이 남자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난 이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뭐 사람이 너무 괜찮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보석 같은 약간 아랍으로 치는 아랍 왕자였던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왜 했냐면 그 파이프라인의 인쇄소득 있죠. 네. 삶에 있어서 내가 생계적인 문제라든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어떤 삶 속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처음에 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것만 원했는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 거죠. 유니시티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마신 게 10년이요? 14년? 14년. 2007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주위에 그런 시터들의 편견들이 좀 안 좋았을 텐데 네. 선뜻 이걸 내가 해야겠다고 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뭐 그 외에 이런 것도 어땠나요? 저는 그 네. 유니스트 하기 전에 전직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했거든요. 보험요, 네. 예. 근데 그때도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그걸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보험도 그렇게 시작했지만 제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영업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일하지 않을 때 수입이 없는 상태가 참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원했고 그게 과연 뭘까라고 늘 가슴속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굳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찾을 수 있는 여유는 없었고요. 근데 유니티가 저한테 다가왔을 때 그 파이프라인의 소득이 될 수 있었고 네. 그 소득을 통해서 이제 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터닝포인트가 또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처음에 그 일을 처음에 소개해 주신 분? 제안해 네. 주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저한테는 제가 아는 언니죠. 언니가? 우리는 안 언니 안 오빠 많잖아요. 그처럼 제가 24살에 저희 친정오빠를 통해서 알게 된 언니였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제가 옛날에 피부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또 저희 고객도 대해주셨고 네. 너무 좋은 관계로 계속 잘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언니가 뭔가를 자꾸 찾고 있더라고요. 그 언니도 이제 한국계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업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일을 되게 잘했는데 본인도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은데 영업이란 게 끝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뭐 빵집을 해볼까. 뭐 내가 피부 관리를 해봤으니까 피부 관리에 대한 경험을 좀 알려달라 또 얘기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우연히 저한테 찾았다고 한번 만나자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았다.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았대요. 제가 다 하지 말 했거든요. 누가 요즘 빵을 먹냐. 밀가루 요즘 잘 안 먹는다. 빵집 하지 마라 했고.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네. 피부 관리실도 본인이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반대했는데 아 찾았다면서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냥 빵집 하든지 피부 관리실 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식이 안 좋았으니까. 인식이 안 좋았죠. 그래서 뭐 남들이 뭐 인식하는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니 분 지금 하세요? 저 위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같이 잘 됐네요. 네, 너무 같이 잘 됐고, 네. 아 진짜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아찔한 게 뭐냐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싫다고 두 번 다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아니 이 언니가 그래도 나한테는 참 좋은 고객이었고 좋은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뭐 때문에 이 언니한테 화를 냈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 이런 너무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굳이 연락은 안 했어요. 근데 언니가 두 달 뒤에 딱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걸 하게 됐는데 이런 결단을 했다고 이래 하시길래 그냥 두 말 안 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제가 뭐 어느 정도 제품을 내가 구매하겠다 하면서 하게 됐고 지금 그분과 함께 너무나 14년 동안 세월 동안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이 사업은 온라인 사장님하고 참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언니 때문에 하게 된 케이스로 봐야겠네요. 그럼요. 언니가 그럼요.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으니까. 믿음이 가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나가면서 기회인지 모르는 거죠. 저는 저를 행운의 여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를 잡으셔야 돼요. 제가 궁금한 게 주위 보면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보면 네. 그분들이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보더라고요. 뭐 그거 하다 보면 다른 거 그런데 네. 이렇게 오래 하신 분 입장에서 네. 사람들이 왔다가 왜 오래 못 하신지랑 본인이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 비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왔지만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자기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립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단순히 그냥 돈을 벌겠다. 근데 단순히 내가 원하는 돈을 버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유니시티가 아니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모든 게 처음에 이제 진입할 때 장벽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장벽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네.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르지만 내가 이거를 뛰어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내가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까라는 그 정립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하다가 보면 이제 자기 성격대로 그냥 하다 보면 자기 성격에 그냥 그만두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안에서 제 스스로를 참 많이 이렇게 내려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목적, 그게 이 안에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맞춰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얻을 수 있으면 이 안에 반드시 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대로 내가 해보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꿈과 목적이 돈을 넘어서 무언가신데 대표님 말의 목적은 돈을 넘어선 그 어떤 것이었나요? 어떤 삶을 원하셨길래 이렇게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까요? 그게? 자유로운 삶이죠. 자유로운 삶. 삶. 네. 저는 제가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제 마음은 한 달에 정말 일하지 않아도 되는 한 1,000만 원만 1,000만 원 나오면 좋겠다. 네.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1,000만 원은 안 돼. 그렇게 네. 생각하면 더 크게 꿈을 꿔야 되겠죠. 더 크게 원하세요.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너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차곡차곡 멤버십을 통해서 이제 쌓아갔어요. 그리고 5년 만에 제가 그걸 이뤘거든요. 아, 5년 만에 월천 수입을? 네. 네, 수입을 이뤘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응집됐던 그 5년이 네. 이게 치고 나가는 순간 뭐 하여튼 그 지금 생각해도 제가 살았던 세월 속에 그 한 3년간의 그 경험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 네. 많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진짜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응집을 통해서 튀어가는 순간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매달 수입이 그렇죠. 저도 이제 보장된 사람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돈에 대한 자유에서 시간에 네. 대한 자유가 오니까 이제 그 시간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이런 그 헬스 이런 것들을 막 개인적으로 네. 받으면서 제가 제 몸을 만들어 가고 싶었어요. 그런 것도 해보고 네. 저는 사랑하는 제 딸하고 또 여행을 또 다니고 여행을 가서 좋으면 그곳에서 머물고 이렇게 살아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원도 한도 없이 한 6년간 그렇게 네. 지냈어요. 야, 정말 네. 원하시는 자유로운 삶을 이루셨네요. 네. 너무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고 네. 그 속에 항상 감사했어요. 유니스트라는 회사가 감사했고 우리 또 우리 그 저는 이제 유니스트 안에 유탑 그룹인데 네. 유탑 그룹 안에서 우리 최고의 리더이신 이진호 사장님 그분의 희생과 또 닦아놓은 그 네. 시스템의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함께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힘도 생기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 네, 감사. 저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그 행복감이거든요. 네. 근데 그 행복감은 매일매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또 그 말이 생각나네요. 이게 성공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참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자꾸 늘려가 보니까 그렇죠. 느끼는 건데 돈에 대한 만족은 없어요. 돈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만족감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아. 네. 돈은 끝이 없어요. 아, 지금도 부족해요. 그렇죠. 지금도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냥 맛있는 맛집을 가도 그렇죠. 그냥 오늘은 몇 명이 왔지만 또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타고난 이 피가 네트워크의 피가 흐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부의 기준도 다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요. 만약에 내가 올 300만원 벌어도 내가 부자라서 내가 부자인 거고 올 월급보다 더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궁금한 게 만약에 5년 만에 월천 수익을 찍었는데 네. 어쨌든 월천 치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5년 동안 드린 시간 에너지 적게 들어도 계속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거죠. 이미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멤버십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혼자예요. 늘 혼자 다닐 것 같지만 저의 어떤 오피스를 열어보면 요즘 네. 온라인상이 다 있잖아요. 엄청난 멤버십이 있는 거죠. 그 멤버십 그들과 연결되어 있고 네네. 또 우리는 그들과 온라인에서도 요즘 줌 강의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오프라인에서도 또 미팅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일이 일한다라는 기분이 아니라 일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다 약속대로 모인다라는 네네. 그런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함께하는 것. 요즘 와서 생각해보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가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직장생활을 한 15년 넘게 하면서 이제 수많은 직장인들을 만났는데 정말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거의 없어요. 5천 명 중에 한 명? 근데 그런 거 배우는 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자기 한 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정말 행복을 느끼고 이런 들어보면은 정말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뭔가 가치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그죠? 가치 있는 사업이에요. 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다 함께 하게 돼 있고. 그렇죠. 저는 저의 식구들도 저한테 처음에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뭔가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소모되고. 근데 지금 하시는 말 들어보니 네트워크 사업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있어요. 있어요. 네네. 그게 단순히 그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정말 그 회사도 제품도 그 회사의 또 보상 플랜도 중요하고 네네. 또 어떤 성장 타이밍, 어떤 기회에 대한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강력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시스템을 가지지 못한 그룹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네. 그런 거에도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유니시티가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 비해 그 뭐 장점이라든가 뭐 말씀하신 잘 같은 시스템 어떤 부분이 있나요? 회사의 역사고요. 역사. 또 제품력. 제품력은 그 뭐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업계에서도 다 유니시티 하면 알아줄 만큼 네. 제품력이 탁월합니다. 제가 뭐 가대광고는 할 수 없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장에 대한 건강, 마이크로바이옴 장. 네. 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케톤바디라고 많이 하죠. 내 몸을 네. 이제 저탄고지에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어떤 요법들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만성질환이나 면역을 높이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거기에 네. 도움되는 제품들이 네. 저희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니티가 탁월하고 네. 중요한 건 재구매가 일어나요. 재구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을 애용을 통해서 매니아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네네. 매니아가 되면 그들이 또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업 속에 이제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일을 너무 잘하네 라는 또 자기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냥 단순히 영업을 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좋은 걸 나누다 보니까 그게 내가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고 그분들을 또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말 특징들이 네. 정말 그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 네트워크 보는 게 직급들이 있잖아요. 뭐 네. 다이아몬드 별이니 그럼 유니시티는 위에서부터 그런 직급 단계가 어떻게 되면서 지금 대표님 어떤 단계에 계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저희가 이제 매니저 직급이 있고요. 매니저. 예. 네, 디렉터 직급이 있고요. 디렉터. 예. 네, 그다음 프레덴셜 클럽 멤버라고 해서 PCM. 클럽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제 클럽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체어맨스 클럽 있어요. 체어맨스. 네. 네. 저는 체어맨스 클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네. 체어맨스 위에는 어떤 단계가 있나요? 체어맨스 안에도 분류가 돼요. 제 체어맨스 안에도 네. 저희가 더블 다이아몬드. 제가 지금 현재 더블 다이아몬드예요. 그다음 트리플 다이아몬드. 네. 크라운 다이아몬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체어맨스 위에는 직급이 없는 거예요? 로얄 앰버서더라는 직급이 있어요. 네. 앰버서더 직급 있죠. 굉장히 높으신 거죠? 저는 만족하고 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트리플 다이아몬드 도전하고요. 네. 내년까지 크라운 다이아몬드 확정합니다.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네트워크 사업을 또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오래 가시면서도 올라가신 분으로서 뭐 조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제대로 알아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다섯 가지 있죠. 회사, 제품, 보상 플랜, 그 다음에 그 타이밍 시스템. 이 다섯 가지를 보셔야 되고,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이걸 배우는데 초기에는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데 예. 당장 돈이 된다, 얼마 만에 뭐 한다. 지금 현재 저도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6개월 만에 억대 운영자가 되시는 분들이 6개월 많아요. 만에요. 예. 근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전직에서 조금 영업이라든지 어떤 분야에서도 조금 성공해 보신 분들. 그다음에 본인들이 주위에 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누군가가 내가 이거 한다면 좀, 아, 나도 같이 하자. 이런 좀 뭔가 그런 조직이 있는 사람들. 예, 그게 꼭 네트워크의 경험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 그 관계가 되게 형성 잘 되신 분들이 저는 와서 빨리 이렇게 성공하시는 걸 봤고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마다 다 이렇게 틀려요. 사람마다 오면 다 다른데 거기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배우는 데 집중하시라는 거. 내가 이거 할 건지 안할 건지 처음에 결정하시고요. 이제 결정하셨다라면 조금은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내가 이걸 배움에 이렇게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뭔가 뭐 수강료를 낸다든지 이거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걸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뭐 내가 뭐돈 내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스폰서를 위해서 업라인 사장님을 위해서 사업한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 산다라는 것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패턴, 거기에 대한 어떤 루틴을 본인이 만들어서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하는 루틴이 형성되지 않으면 쌓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왔을 때 안내해주고 뭔가 루틴이 만들어지게끔 형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준비됐다라면 어느 날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예. 아직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비즈니스가 힘들죠. 예. 아직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 사업을 하고 또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고요. 또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가보고 오늘은 좀뭐 내가 뭐 바쁘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면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김 대표님께서 한 10몇 년 전에 이제 5년 시간 걸려서 월천을 이루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관객이 많이 변했잖아요. 완전 인터넷 바뀌었죠. 발달이나 SNS 이런 것들에서 어쨌든 그 당시보다는 지금이 이런 물론 개인의 영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네네. 환경적인 부분은 더 사업하기에 더 좋아진 거는 맞는 거죠. 너무 좋아졌죠. 저도 정말 이번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듦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한몇년 정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그 열정이 없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생활에 더 충실했던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더 열정과 확신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매출도 더 많이 오르고 그렇죠. 되게 좋았거든요. 어떤 그런 속에서 책임감이 훨씬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환경이 틀려요. 유니스티가 너무 좋은 건 글로벌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다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연결돼서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큰 꿈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다 이루게 됐죠. 그래서 외국에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명품을 가지고 갑니다. 파트너를 이제 후원하기 위해서 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내가 원하는 여행도 하고 이제 그렇게 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김 대표님 얼마 안 됐지만은 이렇게 옆에서 쭉 지켜봤을 때 정말 어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좀 정점에 오르신 그 분들만의 뭐라 그러냐 기운, 뭐 카리스마 아우라 이런 게참 느껴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하셨잖아요 나름 업계에서 되게 고마워요. 내가 성공했음으로써 남들에게 보여줘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뭔가 희망적인 존재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런 조금 희망이 될수 있고 모범이 되고 또 기분을 전할 수 있는 힘이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놀러 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어쨌든 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것도 정말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죠? 뭐 사람들의 편견, 뭐 마음의 상처, 뭐 운전 밖에 이런 것들 얼마나 말해도 말할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런 걸 다 뛰어넘고 정말 돈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잘 헤쳐오시면서 지금 다 이루셨으니까는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이 좋은 영향을 끼쳐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나연구소 우리 나경화 대표님도 네. 크게 번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예. 너무나 성실하시고 어떤 실행력 이런 거에 저도 진짜 많이 배우고 늘 옆에서 배우고 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순수하시고 예. 또 보시는 분들이 왜 자랑만하게 그러시겠네요. 아무튼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빈말이야 정말 진심이니까는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멋있게 잘 사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고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전하세요. 화이팅! 화이팅!